우리 1박 2일 때, 뭐, 이때 해병대와 대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제 우리 그, 저, 대민 그 지원을 하면서 그 만났던 병사들 있잖아. 네. 그 중대와 우리 한 팀이 돼야지. 그렇죠. 연합 팀이 돼가지고 다른 중대와 대결을 펼치는데 아무튼 우리는 우리 그 중대가 승리를 해서 혜택을 보게끔 도와줘야 되지. 그렇죠. 야, 우리가 그 중대고 우리하고 할 사람이 10중대야. 우리 팀 그 중대고. 아. 네. 너 기뻐해. 야, 기뻐해. 여기 혹시 여기 몇 중대예요? 확인해 주세요. 예? 혹시 아홉 중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 어제 덧버리까지 했는데 왜 후보야? 이따 후반에 제가 보여드리려고. 후반에? 아. 계급순으로 나가. 그럼, 야, 그럼 우리 앉아가지고 일단. 어디 한 번 만났다고 반갑네. 그러네. 어디가 우리 2대2? 2대2? 시작하자고. 2대2? 우리가 조끼 입은 사람들. 예, 조끼 입은 사람들. 조끼. 자, 들어와, 빨리. 자, 박수. 난 익은 얼굴들이 많아. 올랐어? 아니 못 올랐어. 아니 좀 올랐어? 쟤네 이 정도면 올랐어요? 올랐어요. 올랐어요. 첫째 걸. 두 번째. 두 번째 걸. 와. 그럼 이제 2주 남았으니까 오늘은 이제 13일 남은 거네? 오늘 13일째 남았어. 13일째. 다 됐어? 어, 다 걸렸습니다. 이제. 우와. 마지막 축구한 게임 뛰기 위해서 오늘 이제 멋지게 한번 뽑았습니다. 이야. 우리 아홉 중대 사기를 도망하기 위해서 장기 자랑 잘하시는 분. 외부. 아, 어제 퇴기의 단지는. 자기 소개. 필승. 안녕하세요. 정지현입니다. 자, 어제 우리가 만났던 친구입니다. 예, 오늘은 어떤 장기를 가지고 도전하실 겁니까? 저희 해병대는 다른 분과 다르게 잇몸 일으키를 아주 잘하십니다. 잇몸 일으키기? 잇몸 일으키기. 일본에 200개 정도. 1분에 200개요? 자, 보여주시면 준비! 그럼 초당 3개가 넘는데? 1분에 200개? 1초당 3개가 넘게. 준비! 오, 맨바닥인데? 시! 와. 시작! 전지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전지현입니다. 송혜교. 안녕하세요, 송혜교예요. 박수. 그러면 이승기가 원톱으로 들어가고 센터포드에 들어가고 미드필드에 김씨가 들어가고 골키퍼에 강호동이 들어가면서 3명이 일단 교체 멤버가 됩니다. 오케이. 자, 우리 아홉 중대 오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열 중대를 반드시 제압한다. 이기자, 싸우자, 나가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의자 없나, 의자? 자. 뭐야, 3백이야? 괜찮아, 3백도? 아, 지금 뭐 아홉 중대. 열 중대는 지금 부터요, 제가 브라질에서 왔거든요 지금. 막 따라봐봐.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다리 브라질 수 있어요. 네. 캐스터. 여기로. 자, 경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열 중대의 선제공격입니다. 아, 지금 말이죠. 아홉 중대에서는 이승기 씨를 원탑으로, 이승기 선수를 원탑으로 포드에서. 야, 아, 김씨! 김씨! 야, 아! 오! 아, 감사합니다. 역시 해병대 축구. 그래요. 상당히 거칠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박수 준비!
박수는 천당에서 지옥까지 하나 둘 셋 넷. 자 중계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저희는 끝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 말씀드린 순간 강호동 선수 알죠? 네네. 아 말씀드린 순간 강호동 선수 말씀드린 순간 강호동 선수 알죠? 꽃기타를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말이죠. 발로 어쩌고 저쩌고 운동을 했어요. 자 이어서 10중대 아 코너킥 찬스가 중요하죠. 자 열중대입니다. 자 열중대 자 코너킥 들어가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자 강호동 키퍼 위치 선정이 아주 좋아요. 네네. 저런 뒤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앞으로. 우리... 아 무조건 앞으로라고 이승기 씨 도움도 안 되면서 소리만 질러요. 아 강호동. 아! 이승기 씨 도움도 안 되면서 소리만 질러요. 아 강호동. 아 강호동. 말이죠. 아홉 중대 지금 응원단도 분위기 안 좋습니다. 지금 저희가요. 저는 이쯤에서 저는 숙소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당히 잘합니다. 킥. 아, 강호동 선수 킥을 잡았죠. 던지나요, 차나요? 이야. 야. 상대편에게 정확히 가는 패스. 네. 아, 때립니다. 강호동. 네. 어처구니 없습니다. 야. 저기 골 꽁뽕이가 따로 없어요. 골키퍼가 직접 가서 주워와야 되거든요. 저기... 이게 바로 해병대 축구입니다. 네네. 어 다시 찬스 가나요? 자 강호동 잡죠. 잡아야 됩니다. 자, 아, 저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잡아야 됩니다. 자, 아, 저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저 불필요한 행동이에요. 골이 있다면 던지고 싶군요. 불필요한 행동이거든요. 네네네. 다시 골 잡아서. 골 찾아왔어요. 찾아왔습니까? 네 좋습니다. 예. 다시 갔습니다. 대면 뻥뻥 까고 김씨. 예. 아 저 찼습니다. 이승기 봐야죠. 이승기. 예. 아 저 찼습니다. 이승기 봐야죠. 이승기. 예. 이승기. 예. 이승기. 예. 이거 가야 돼. 아 저 찼습니다. 이승기 봐야죠. 이승기. 예. 이승기. 몰고 가야죠. 몰고 가야죠. 아. 좋아. 홈런이네요. 예 홈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려요. 홈런이죠. 그쵸, 저런 동작은 발리아구에서나 하는 동작이죠. 예. 아, 우리 아홉 중대 분위기 응원단마저도 칭찬의 분위기입니다. 네. 아홉 중대 감독님께서 빨리 선수 교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강호동 맞나요? 네. 아, 강호동 맞나요? 아, 안 돼요. 아, 또. 아, 안 돼요. 아, 또. 잡아야지 왜 계속 쳐내지요? 강호동 선수 정말 문제가 많네요. 아, 강호동 있어. 계속 쳐내요. 네. 남을 때리든 버릇이 있어서 그러는데. 대박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 지금 이승기 선수 뭔가 열심히는 하는데요.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오! 아이고! 아. 자, 때립니다. 아! 아. 저게 뭐 하는 짓이에요? 찬스 났어요. 이승기 뛰. 아, 어, 뭐지요? 불꼬리 우측에서 움직여 줘야 되는데. 네네. 아쉽네요. 사이드. 더 올라가. 뛰고 있어. 위기입니다. 아, 막아내네요. 막아냅니다. 예! 아. 가운데 정확히 박았네요. 지금 말이죠. 예, 김씨 많이 괴로워하고 있어요. 괴로워입니다. 지금 네. 방송이라서 배를 부여진 거죠. 네. 사실상은 배가 아니었거든요. 네네네. 수군. 나 정말. 어, 자 다시 한번 공이 가는데요. 위험합니다. 이번에... 위험합니다. 잡았습니다. 예. 어 이번에 킥 좋죠? 좋다. 자 이승훈 선수. 뭐야? 이승훈 선수 저 짧은 다리로 개. 예. 야 빨리 가네요. 패스 연결. 예 패스 연결했고요. 아이고. 예 패스 연결했고요. 아이고. 아 지금 조기 선수는 너무 잘나오죠. 자, 여기 기대를 여기. 했는데. 아, 이 특히죠. 조기 선수들 네네. 뛰지는 않으면서 달라고만 하는 거. 이승훈 선수 또 뛰지 않나요? 아, 또 안 뛰죠. 이승훈 선수 자꾸 움직여 줘야죠. 아, 움직여야 됩니까? 예. 이승훈 선수. 예, 네, 이승훈 선수 계속 지금 브라질에서 축구를 배웠기 때문에 네네. 저 삼바 리듬이 몸에 배어 있죠. 몸 보세요. 이 선수 딱 브라질 아닙니까? 삼바 축구 나오죠? 삼바 축구? 아, 공은 절대 안 줍니다.
야, 나한테 왜 안 줘? 아, 몸을 움직여! 움직여. 그렇죠. 왔어! 왔어! 아, 왔어! 아, 저 어렵다는 복근 트래핑! 복근 트래핑이죠. 아! 와, 다시 뺏었어요! 다시 잡았어요! 다시 잡았어요! 이길 수 있어요, 아닌가요? 네. 아닌가요? 네. 아, 짱또 죽었어. 안타깝네요. 사이드 봐라. 네, 한번더 높이 충분하시는 분들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야, 올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오, 육박 지르기를. 네. 아, 이승기 선수 갑자기 몸이 풀려진가요? 제핑 길었죠. 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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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야. 됐. 터치라인을 완전히 무너뜨렸죠. 야, 그 눈이처럼 뛰어온 분 누구죠? 마지막. 아, 네. 그분 슛 굉장했어요. 심적으로 강호동 선수도 약간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요. 이승기 네. 선수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바로 슛. 여기서 이제 바로 슛. 이게 뭐야? 잠깐만. 여기서 이제 바로 슛. 슛. 야, 뭐 버저 비터야? 들어갔어? 우리가 아홉 주인데 그 그래서 사진을 도움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사진을 도움을 못 주고 원래 그 여우 효과가 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그 아홉 주인데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반갑다. 우리가 이대로 돌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우리 아홉 중대에게 예 정말 참 미안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나왔다 협상의 자리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제가 감독을 본다는 전제하에 우리 열 중대에게 네 그러셔야죠 6대6 서바이벌 씨름을 제안합니다 6대6 서바이벌 씨름을 제안합니다 앞쪽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우리 아홉 중대가 축구는 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 많은 간식을 울고 마지막 6대6 스파이버 씨름 대회를 저희들이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제가 10분만 쉬어주면 우리 아홉 중대 우리 대원 여러분들 천안 양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씨름 어디 사는 거야? 씨름장. 씨름장 있어? 내가 씨름이 되겠어, 형? 아니. 아니, 그러니까, 내가 가르쳐 주면 돼, 이겨. 내가 가르쳐 주면 된다니까. 삿발 잡는 여러 가르쳐 줄게. 내가 단기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 오케이? 맞아요. 어? 제가 봤을 때는 형님이 가장 잘하는 씨름으로 우리가 이겨서 아홉 중대한테 만회 해줘야 돼. 맞아, 진짜. 이거 그리고 가면은 엄청 이거 혼납니다, 저희. 무조건 씨름으로. 우리 아홉 중대 대표에서 우리 1박 2일 팀 선수 3명 그리고 아홉 중대 선수 3명 해서 열 중대와 6대6 서바이벌 방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완전 초토화될 때까지 할 텐데요. 만약에 우리가 아홉 중대가 패하게 되면
네. 우리가 열중대에 밀려있는 빨래를 저희들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오! 자! 우리 아홉 중대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우리 아홉 중대에게 간식을 다 주시고 우리 1박 2일 팀과 스태프 여러분들에게 저녁을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좋습니까? 예. 대신 우리가 지게 되면 우리 1박 2일 팀이 열중대에 밀려있는 빨래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왜 막기? 빨래가 막고 제대로 막기지 그럼. 주말이라서 중대 빨래 내는 날을 일해요. 빨래 내는 날이래요. 한 달 동안 예 밀려있는 거. 그래도 여기서 해병대에서 저녁 한번 먹고 싶잖아요. 가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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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 오면은 해병대 오면은 명령이 뭡니까? 명령이 곧 죽음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우리 아홉 중대의 신의 감독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선배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삼바 자 준비 음악 큐. 아홉 중대의 강호동 감독이 아까 10분만 코치하면은 모두 다 이길 수 있다라는 엄청난 얘기를 했습니다. 강호동 장사 아 전적이 있지요? 현역 시절 전적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천하 장사를 무려 다섯 번. 예, 잠시 후에 엄청난 대전이 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홉 중대에 물러설 수 없는 씨름 한판 대결. 자 잠시 후 CF 본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큐. 자, 가! 가란 말이야! 너 만나고 되는 게 없어! 미워! 이 자식이 미칠게요. 화이팅! 화이팅! 아홉 분 뒤에 화이팅 하셨습니다. 이때 함정 들어가요! 지금 강호동 감독은 현역에서 은퇴 이후 지금 굉장히 많은 프로팀에서 감독 제의가 있었지만 네, 모두 뿌리치고 우리 뿌리치죠. 모두 뿌리치고 지금 20년 만에 드디어 사령탑에 올라. 맞습니다. 사빠 대신 마이크를 잡으신 분이죠. 어. 잡아. 무조건 밑에 여기 어. 많이 잡아라. 금방 많이 잡으면 무조건 유리해. 사빠 잡잖아. 이거를 무조건 아마추어들은 중심 이쪽으로 밀리면 무조건 지게 돼 있어. 어? 무조건 공격을 오른쪽으로. 밀면 무조건 많이 넘어지. 이쪽으로. 무조건 오른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내 오른 다리 오른손 쪽으로 공격을 일단 해야 돼. 사파를 많이 잡고. 알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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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아, 허벅지 봐봐. 알았지? 말 같아. 연습을. 아, 지금 균형 있는 건가? 연습을. 아, 지금 균형 있는 건가? 봤을 때 BA 선수가 상대편의 은지원 선수와 맞붙게 돼 있거든요. 준비. 아 준비 화이팅. 하나 둘 셋. 아 준비 화이팅. 자 대진표 시작해요. 이게 서바이벌 방식입니다. 만약에 지훈이가 나가서 쳤어. 그러면 그 선수를 이기야 그 선수가 빠져. 아 서바이벌 방식이니까 저 최대한 힘을 빠지게 해야 돼. 어 그러니까 그래서 누가 제일 잘할까? 먼저 일단 지훈이가 기승제 앞으로 나가. 내가? 아홉 중대 첫 번째 선수 어지원. 선수는 레슬링이 무려 6단입니다. 자, 스모 전문인데. 자, 규정 나오면 딱 바로 바로 말할게.
앉아! 경기가 시작됩니다. 하나, 12대. 삿발을 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은지영 군도 상당히 잘하는 선수죠. 그렇죠. 네네. 자, 12대 선수가. 자, 경기를 너무 진지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일어나냐? 다리를 땡기잖아!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 다리가 안 붙이는데. 여기를 좀 흐르시고, 일어나서. 유해! 그래도 하루는 스포츠입니다. 바라보고 가자.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경기 하죠? 뒤집기 기술로서 은지현 선수를 제압하면서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 서바이벌 형식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기면 계속 남게 되죠? 예. 야, 10중대에서 너무 센 사람을 내보냈습니다. 지금 9중대에서 첫 스타트는 일단 버리는 카드였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제대로 버렸습니다. 버리는 카드는 아주 적중도 했죠? 그냥 갖다 버렸죠. 맞으면 돌리면 안 돼요! 자, 신장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오, 지금 맞죠? 그래서 경기가 재밌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와, 좋습니다. 독특한 방식, 서바이벌 방식 때문에 예. 두 번째 선수 나오죠. 와, 몸 보세요. 근데 휘성 마지막으로 자려. 근데 휘성 자. 결승전을 방불케 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두 분이 붙었습니다. 발육 상태가 아주 좋죠? 네네네. 자, 2라운드 경기. 자, 2라운드 경기. 과연 여기서. 떠나서 애이 있는 모습, 참 예. 보기 좋은 씨름장에서 네. 오랜만에 느껴보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표! 엠시마! 엠시모! 아홉 중대의 두 번째 버리는 카드. 네. 하지만 엠시모 선수는 패배를 싫어하는 남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강호동 감독도 어떤 이기기를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저 선수의 최대한 체력을 소진해서 다음 선수에게 넘겨라 라는 네네. 사인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럴 때 좀 시간을 오래 끌어주는 게 좋죠. 자, 자, 임시방 손을 거꾸로 놓지요. 네. 부정신이 아니에요. 네네. 자, 임시몽 선수 절대 실수 없는 선수. 본명 신동현. 신동현. 가자.
낮춰. 몸아 좀 낮춰. 어, MC가 몸아 좀 낮춰. 어, MC가 쉽게 지르치는 아니에요. 자, MC가 가라 가라 MC가 고한테 MC가 가라 가라 MC가 고한테 진중의 본능을 보여주네요. 네. 아직은 전문 레슬링인데요. 10중대 선수는 5명이 생존했고요. 9중대 선수는 3명만 생존해 있습니다. 다음! 10중대 선수! 입장! 오~~ 자, 9중대 선수 입장을 쓰지요. 하나! 3마! 영화! 아, 조은철 선수. 네. 자, 준비 시간 해보세요. 진짜. 자, 여기서 9중대 이겨야 된다. 여기서 9중대 여기서 반전이 있어야 됩니다. 10중대 이 선수가 방송을 아는 선수일까요? 진짜 알았어. 다음 던지자. 9중대의 세 번째 마지막 버리는 카드죠. 네네. 부당 이승기 선생 계속 버리네요. 네. 아, 중대 앞 쓰레기통에 가면 세 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리 잘하더라도 이게 씨름도 굉장히 체력을 요하는 스포츠인데요.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승기 씨에게도 승리 기회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잠깐 왜 이렇게 타이트해? 그러니까. 잠깐만. 아우 잠깐만 손이 집어넣었다니 손이 안 빠져. 네. 자. 하기 힘주지 말고 가만히 앉아. 편안하게 가만히 앉으세요. 편안하게. 자, 우리 9중대 선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두 선수를 지금 갖다 하기 힘주지 말고 허리 허리 바닥에 꽂았습니다. 허리 쉬고 허리 쉬고 이게 예. 자, 이승기 만회할 수 있을까요? 자, 이승기 만회할 수 있을까요? 됐어. 이승기 선수 나이대가 비슷하거든요. 이승기 개인적으로 이런 욕심이 납니다. 이 선수 말이죠. 강호동 선수와부터도 아무 손색이 없어요. 네, 없어요. 자, 이제 9중대 소속 선수는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0중대는 5명이 성전했는데요. 9중대 6번째 선수 큰 열아홉 박수와 함께 입장! 모르겠다. 만만치 않습니다. 네, 자, 과연 9중대의 이 길을 저 선수가 살려낼 수 있을지.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마 9중대 오른쪽 선수도 굉장히 엄청난 근육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와,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뒤에 진짜 등근육이. 자, 이라. 와, 등근육 봐. 이라. 샷! 시작하기 전 호랑이 부르기 전에 힘 주면 안 됩니다. 자. 자, 9중대의 운명 어떻게 될까요? 준비! 네. 오, 힘으로 갑니다. 오, 안 넘어가죠. 10중대. 자, 두 친구가 특별한 기술은 방해, 없지만 특별한 기술은 방해, 없지만 괜히 괜히 야, 과연 어떻게 될지. 아니, 실험을 전문적으로 하셨네요. 보니까 힘을 딱 주는 게. 네. 아, 지금 네. 아, 지금 들배치. 아, 지금 들배치. 아, 지금 들배치.
전문 용어로 되치기라고 하죠. 예. 되치기. 아홉 중대 선수 가라. 예. 뒤침뒤침하다가 모래에 걸려 넘어지는. 자, 하나, 인사, 둘, 성, 마라. 아, 이번 나온 열중재 선수는 영화배우 진구 선수를 좀 닮았죠? 진구요. 아, 진구 선수 많이 닮았고요. 예, 영화배우 진구가 살이 좀 찌면 저렇게 되죠? 예, 그의 반면에, 그의 반면에, 예, 그의 반면에 아홉 중대 선수는 말이죠. 예. 박지선 선수를 좀 불러냈습니다. 네, 네. 자, 아홉 중대 마지막 악당은 한명 선수고요. 그리고 우리 열중대의 세 번째 선수입니다. 삼바! 잡아! 자, 과연. 아, 지금 이 선수 군부가 상당히 지금 발달되어 있거든요. 네네. 나. 아, 잘해. 어, 나와라. 자, 삼바람 잡은 만큼 또 삼바람 상대방한테 자, 이건 해병인으로서의 그래. 하나의 자존심 경기 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절대 지지 않는 해병대. 귀신을 잡는 해병대. 예! 예! 여기 막, 안 걸려. 예! 자, 바깥. 아, 어, 안 걸려! 자, 안 걸려! 안 걸려! 안 걸려! 예. 자, 합상의 달인 강호동 선수 아홉 중대가 축구도 치고 씨름도 박살이 나고 마지막 제안을 해봅니다. 20년 전에 철원 장사 강호동이 선수가 이만기와 유영대를 차례로 꺾고 처음으로 천하장사에 올랐습니다. 최연소 천하장사가 됐는데 지금 현재 만 몇 살입니까? 지금 만 19세입니다. 얼마나 기쁘세요? 네, 정말 진짜 기쁩니다. 진짜 기분 좋습니다. 진짜 강호동의 접촉이 3대 1로 현 천하장사 강호동이 다시 19대 천하장사에 등극했습니다. 4대 백두 장사에 올랐습니다. 20년 전에 철원 장사 강호동이 20년 전에 철원 장사 강호동이 오호 시간도 흘렀고 물론 체중도 20kg가 빠졌지만 제가 혼자서 우리 나머지 6명 나머지가 아닙니다. 6명 선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첫 번째 선수부터 여섯 번째 선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제 혼자서 다 승리를 쟁취한다면 우리 아홉 중대에게 간식만큼만 저희들이 빨래를 하겠습니다. 아홉 중대에게 간식만큼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초판부터 지면 어떻게 지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지면 어떡하냐. 그럼 형은 여기 신모예요. 강호동이가 6명을 상대로 해서 저는 다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기는 거예요? 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목욕탕에 100벌 준비되어 있는데 주시면은 100벌 더 추가해가지고 200벌 하시고 저희들이 만약에 제가 지게 되면 200벌을 빨래를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이긴다면 목욕탕이라는 건 세탁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홉 중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맛있는 간식을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간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십니까? 약속합니다. 아홉 중대 여러분들, 이 강호동이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손 한 줄 주세요! 잠깐만요, 정신 심판하게. 이길 수 있어요. 강호동 선수, 이길 수 있어요. 강호동 선수, 삿발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닮았다. 강호동 선수, 삿발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좀 많이 커졌어요. 삿발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200벌의 세탁. 아니 근데 장난 아니죠. 저 마지막에 저 아니 저 친구는 모르겠어. 저 친구. 저 친구는 나한테 등치만 저래. 등치만 저렇고 꼬꼬지가 침이야. 걱정하지 마. 나이가 침이지만. 김진만 중사라고 간부입니다. 네. 그죠. 간부시죠.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32 됐습니다. 애잖아. 오래간만에 모래판을 밟아봅니다. 오래간만에 모래판을 밟아봅니다. 본인 스스로 삿발을 메고 있는데 삿발을 메고 있죠. 저걸 다시 매입이라고는 본인도 아마 상상 못했을 거예요. 상상 못했을 겁니다. 네. 이거 근데 얼마 만에 실제로 매보시는 거예요? 진짜 떨린다 진짜. 진짜. 한 17년 만에 한번 지금 네. 삿발을 쳐. 이게 지게래요? 어떻게 돼? 오, 선수에게 지게래요? 어떻게 돼? 대단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큰일 났다. 정말 대단합니다. 클 수밖에 없는 경기. 근데 얼마 만에 실제로 매보시는 거예요? 진짜 떨린다 진짜. 진짜. 한 17년 만에 한번 지금 네. 삿발을 쳐. 근데 삿발 KBS, KBS, KBS.